그 저는 이제 명제가 생명인데 생명은 그 흙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흙에 대한 것을 역사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그런 그 과정을 우리 인간을 역사를 통해서 여기다 재현해 보고자 이렇게 작품을 했습니다. 이게 제 항아리가 이게 큰 이유는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고 또 많은 역사적인 것을 그 넣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 실제 인간의 역사는 그 옛날에 토기 시대부터 쭉 온 그 신석기 시대부터 오는 역사를 보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내용에 이 안에 다 있어가지고 땅에서 나온 흙으로 인한 인간의 역사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재질이 거의 흙하고 같습니다. 이 재료를 그 이용해서 사람들, 인간들 이야기를 담아본 곳이고 여기도 역시 그 진취적인 그 한 방향으로 달리는 말처럼 생을 통한 그런 그 과정을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이건 이제 모란꽃인데요. 그 모란꽃이 부귀영화라고 그래요. 꽃을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제 꽃에 대한 그 기운을 주고자 큰 대작을 했습니다. 150호 정방형 그림인데 여기에 이제 잎사귀가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자 했고 여기서 이제 자연 속에 조그만 꽃 한 송이지만 인간에게 큰 그 위안과 그리고 희망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 제작해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얀 그 모란 꽃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토기인데, 오늘 사람들이 그릇이잖아요. 여기다 이제 물도 먹고 식량도 담아 먹고 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 그 당시에 사람들과 통한 그 숨결이 있는 그런 그 그릇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적으로 전체 제목을 그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쭉 지금 한 20여 년 동안 계속 그 일관되게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간이 가장 소중하고 자연이 소중하고 생명이 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작품으로 승화를 시켜봤습니다. 이 작품은 강지영 작가님의 기운생동한 보색 대비에 이 작가님이 색채라든가 이제 색을 너무 다루고 싶으니까 그 대상을 꽃으로 표현을 해서 이 작가는 대중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김창렬 작가 선생님의 이제 동판화예요. 동판화인데 에디션이 10개라서 선생님이 이제 동판을 찍고 그 위에다가 물방울 하나하나를 이제 물감 개서 그리신 요 영상도 있고, 이제 김창렬 선생님 작품. 또 이원 선생님의 이제 이거는 이제 이원 선생님 프랑스 공방에서 이것도 두꺼운 판화지 종이에다가 동판으로 10개짜리인데 블루 10개, 종 시리즈인데 이제 점 두 개짜리도 10개 식으로 10개만 제작하신 작품이에요. 아주 이제 요것도 판화 중에서도 굉장히 귀한 작품이죠. 10개 중에 하나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신체 드로잉으로 이건용 작가님의 바디 스케프 1번 시리즈인데 굉장히 이제 대중들이 많이 좋아하고 제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시리즈. 그래서 요것도 이제 또 판매는 됐는데 저희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 핫하게 굉장히 인기가 많지요. 그리고 요거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또 작품인데 25개 중에 한 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숫자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움직임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호크니 작품도 좋고. 그리고 요거는 김태호 작가님 거고, 요건 박종태 작가님의 이제 책이나 문서를 파쇄를 하고 그걸 다시 아크릴 물감에 이제 푹 적셔가지고 다시 프레스해요. 굉장히 견고하고 딱딱한데 요것도 유럽에서는 굉장히 박종태 작가님의 이 블루가 이제 색채도 예쁘지만 이제 작품도 견고하고 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사기에도 좋은 금액이라서 사람들에게 이 작품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박종태 작가님. 이거는 조명학 작가님의 고양이를 노란 고양이랑 까만 고양이를 키워요. 거기에서 새로 형상화된 견은 작가 본인이 주인공으로 의인화시켜가지고 본인이 주인공이고, 이 작가가 행복할 때는 핑크핑크로 나오고 약간 우울할 때는 갈색이나 어두운 톤으로 작품이 나오는데, 작품의 스토리가 한 점 한 점에 다 있어서 이 작가 작품은 똑같은 게 없어요. 한 점 한 점 이야기가 다 다르고, 요거는 이제 생일날에 이제 또 케이크를 이제 불을 켜고 있는 이제 이야기고, 그래서 이 작가가 실제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런 것도 보면 연인이에요. 이런 작품들도. 그래서 데이트하는 거, 뭐 소풍 가는 거,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조명학 작가님도 작품이 재밌어요. 이것도 이곤용 작가님의 이제 종이 위에 드로잉한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구사마 야외 작품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